여름이면 나무에서 우러대는 매미나 꽃 위를 날아다니는 꿀벌 등 다양한 생물들을 만날 수가 있죠. 이런 생물들의 울음소리 또 행동 하나하나에 이런저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탐구인에서는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생태학자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장익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생태학자 중 한 분이시고 올해 과학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도 받으셨더라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태학 중에서도 특히 이제 행동을 연구하는 행동 생태학자라고 들었는데요. 이 행동 생태학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리 사람은 동물이잖아요. 이 동물은 신경과 이 근육을 이용하여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동물들은 이 행동을 통해서 생존의 방법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번식의 기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행동 생태학은 이 행동이 어떻게 그 생존과 그 번식에 기여하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동물들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서식지에서 제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야외에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야외 생물학자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사실 제가 나오고 싶은 만큼 많이 나갈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서 좀 아쉬운데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 야외에서 연구하고 싶은 이것이 또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야외에 있을 때 가장 제가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뒤에 이제 숲을 그림이랑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더 밝아 보이시기도 하고요. 네. 예. 우리가 이제 흔히 갓난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뭐 배고플 때 나는 소리, 뭐 기저귀 때문에 우는 소리 이런 게 막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는 소리나 행동만으로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게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동물들의 이런 소리와 행동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동물들은 우리와 거의 비슷하게 그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당황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혹시 그 길 가다가 그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가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예, 뭔가 네네. 먹이를 먹으러 예, 그렇죠. 예, 예.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은 그 길에 이 페로몬이라는 화학 물질이 뿌려져 있고 그다음에 그 개미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페로몬은 길을 알려주는 의사소통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 새끼 박새가 입을 이렇게 입을 열고 그 둥지 안에서 엄마가 오면은 먹이를 달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구걸하는 뭐 그런 행동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때 새끼 입속을 보면은 입속이 노래요.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네요. 노란 입이네요. 예. 그래서 네. 그 엄마가 오면은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노란 입을 보여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리로 내야만 엄마들이 아 얘가 지금 먹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먹이를 줘요.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엄마는 절대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것을 구걸 신호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청개구리 같은 경우 혹시 논에 가보시면은 뭐 청개구리가 한 마리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마리가 노래를 하거든요. 네. 그것은 암컷을 유인하기 위한 노래인데요. 그럼 암컷이 나타났으면은 어떤 이 수컷을 선택을 할까요? 울음소리 제일 큰 네. 경우 아니고 그 마음에 드는 목소리? 네. 암컷은 네. 낮은 목소리에 이 수컷 청개구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수컷의 노래는 단순히 자기의 위치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우자의 질도 같이 광고를 해요.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네요. 실제로 이제 동물들의 행동이나 소리에서 어떤 또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들어보고 싶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요. 예, 예. 저희가 몇 가지 소리를 이제 준비했다고 들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이 소리는 지금 네. 이런 소리가 북을 아주 빠르게 두드리는 소리 같죠. 그 뭐 3월, 4월 이때 야산에 가면은 자주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요. 바로 딱따구리의 소리예요. 그런데 딱따구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런 소리를 낼까요? 아무래도 나무를 이렇게 할 때 소리가 나겠죠. 뭐 안에다 뭐 숨겨놓은 공간을 만드는 그런 걸까요? 배고파서? 네. 많은 분들이 네. 이 딱따구리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네. 이렇게 나무를 두드린다라고 네. 그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 봄철에는 이 수컷들이 번식의 시기예요. 그래서 수컷들은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내가 있다. 다른 수컷은 오지 마라.
암컷은 여기로 와라. 자,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요. 그 자기 영역 내에 있는 그 나무 중에서 그 속이 비어 있고 그다음에 그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그 나무로 가서 이걸 빠르게 두들겨요. 그러면 그 소리가 숲 전체에 퍼지게 되고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알릴 수가 있죠.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이제 나 여기 있으니까 오지 마라고 엉하고 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굉장히 비슷해요. 예, 예. 맞습니다. 호랑이의 엉 소리도 자기의 영역의 표시예요. 예. 딱따구리의 소리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다른 소리도 한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이거는 영상으로 준비가 됐네요. 네, 이것은 오색 딱따구리인데요. 예. 지금 먹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리예요. 먹이를 찾는 소리예요. 이걸 먹이를 찾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부리를 이용하여 그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팹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런 곤충과 같은 이렇게 먹이를 먹을 수가 있어요. 찾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영역을 내는 소리와 지금 먹이를 찾는 소리는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예.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동물의 화음을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요즘 한참 많이 노래하는 개구리이죠. 네. 바로 맹꽁이인데요. 맹꽁이요. 예예. 많은 분들이 맹꽁이가 맹꽁 노래한다고 해서 맹꽁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맹꽁이는요. 네. 한 번에 맹 아니면 꽁 이렇게 한 음절만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되게 특이하네요. 예. 네. 근데 우리 귀에는 맹꽁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수컷 두 마리가 지금 이 영역을 지금 두고서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놈이 맹 하면 다른 놈이 꽁 하고 받아쳐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자기 영토를 주장하죠. 그러다가 한 놈이 포기하고 물러서요. 네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둘 다 물러서지 않고 계속 주고받다가는 나중에는 서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말로. 맞습니다. 예, 예, 예. 동물들은 절대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먼저 말로써 해결하고 아니면은 비폭력적인 것으로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죠. 네. 근데 교수님이 이제 행동하는 학자로도 유명한데 어떤 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2013년부터 지구사랑 탐사대 라는 것을 조직하여 일반 시민들과 같이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멸종위기종 수원청개구리가 지금 왜 그렇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요즘 매미가 한참 노래할 텐데요. 이 도심에 왜 그렇게 매미가 많은지 이와 같은 생태학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하고 같이요. 근데 이 생태학 일종의 시민과학이에요. 근데 이런 생태학 연구는 굉장히 넓은 그 범위에서 연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오랜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연구자가 이런 생태학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시민과학을 통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면 이런 생태학 연구에 이런 시간적, 공간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동 생태학자로서 그리고 교수님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멸종위기종 수원청개구리가 왜 감소하고 있는지 그런 원인을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미가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는가 이런 원인을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둘이 전혀 다른 주제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좀 더 깊숙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 우리 인간이 그 수원청개구리의 서식지를 파괴했고 그다음에 이런 매미의 서식지를 변형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연구를 통해 우리 인간이 이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인간과 동물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행동 생태학자 이하여대 에코과학과 장희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